파이널 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우리 증시 어제 하루 휴장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목요일장 개장을 했고요. 폐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참 오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제 일정을 소화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오늘 시장은 물가 쇼크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흐름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시간순으로 함께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결국엔 오늘 시장의 문제점은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저희가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저녁 9시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이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결정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참 물가가 끈질기게도 높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전월 대비해서 0.3%의 상승세 그리고 3.4% 상승세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2024년에는 금리 인하를 4차례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가장 크게 요동쳤던 것은 이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5%대까지 올라가면서요. 5개월 만에 최고치 흐름을 보여줬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요. 4.96%대까지 올랐고 거의 5% 가깝게 장중한 때는 4.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6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이제 80%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색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뉴욕 증시가 일제 하락하고 나서 아침 7시쯤 어제 있었던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범야권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장부터 사실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 동신건설이 20% 넘게 빠졌고요. 대형포장 11% 넘게 하락세, 화천기계는 무려 20% 이상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주력 정책이었던 원자력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연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7%, 한전기술 일진파워까지 10% 가까운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바꿔준 것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표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아침 개장까지만 하더라도요. 양시장이 1% 이상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34년 만에 최고치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뉴욕 증시의 외환시장에서 장중한 때에는 엔달러 환율이요. 153엔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도한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현재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주는 달랐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2% 상승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226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는 8%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20만 원대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또 다른 포인트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어제 우리 시장 휴장은 했지만 이러한 이슈들로 오히려 쉴 수 없게 만든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CPI도 공개가 됐고 총선 결과도 공개가 됐죠. 총선이 공개가 되면 우리 증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목하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금투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금투세는 야당이 좀 압권을 한 상황에서 좀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은 내놓았지만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주 환원에 힘을 쓴 기업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금융위원회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5월에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되겠지만 그 전에 이 의회에 좀 통과가 되면서 세제 개편 부분에서 여야 간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유효할 것이다.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소액주주 증시, 그러니까 일반 주주를 조금 더 보호하겠다,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은 여야 간의 의견이 같이 보여져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불투명한 부분도 많이 뚜렷하게 남아있죠. 이 세제 개편안이 그러한 부분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에 법인세를 간편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여야 간의 의견이 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저PBR 관련주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저PBR 관련주가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와 기아차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다소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저PBR 관련주가 이미 3월 중에 10%에서 20%가량 급락한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비어있다. 매도세가 좀 많이 보여졌다라고 확인이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구간도 확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저PBR 관련주 자동차, 은행, 보험 그리고 통신 서비스 부분도 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저PBR 관련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